떠먹여주는 제주도 여행 일정 시리즈 다섯 번째 중산간 중심편도 오래 기다리셨죠? 제주도는 이렇게 섬 병중앙에 한라산이 자리 잡고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서든 바닷가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해발고도가 높아지고 건물들이 사라지면서 오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주도를 가로지르는 1100도로나 516도로를 타다 보면 귀가 멍멍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주도는 바다만 이쁜 게 아니라 들도 산도 문딱 아름다운 곳이죠. 중산간 지역의 매력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중산간 지역의 여행은 그 지리적 특성상 다른 지역들처럼 카페나 맛집 중심이 아니라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루트로 드라이브를 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 추천은 해드리되 시간대를 정해두지는 않으려고 해요. 사람마다 드라이브를 즐기는 속도도 다르고 중간에 내려서 구경하고 싶은 풍경도 다 다르잖아요. 이동 시간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중산간 도로들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심하고 커브길도 많아서 날씨와 상관없이 앞차 뒷차가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비나 눈이 오는 날은 더 심하겠죠? 중산간 도로는 너무 느리거나 빠르게 가셔도 안 되고 적당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제가 알려드릴 중산간 드라이브 코스는 총 5개인데요. 한라산을 직접 가로질러 가는 1100도로와 516도로, 한라산에서 좀 벗어나 오름들 사이를 가로질러 가는 남조, 제주시에서 애월 중산간지대로 이어지는 제1산록도로, 구좌에서 사려니숲까지 이어지는 비자림로, 이렇게 5개 도로를 중심으로 각각의 코스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동 방향은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가는 방향입니다. 물론 반대 방향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이번 중산간 코스를 정리하면서 저도 새롭게 발견한 점이 있는데요. 제주도 내 특급 호텔들이 대부분 이 주요 중산간 도로의 종점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혹시 특급 호텔들로 숙소를 잡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산간 첫 번째 코스, 1100도로입니다. 한라산 중턱에 해발 1100고지를 관통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1100고지는 겨울에 산고대를 보기 위해 많이 찾는 곳이지만 굳이 겨울이 아니더라도 항상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주 시내에서 한라산을 통과해 숲으로 만들어진 터널을 지나다 보면 어느새 중문 관광단지에 도착하게 되는 코스인데요. 한 번도 안 쉬고 이동을 하면 약 50분 만에 닿을 수 있는 거리지만 중간에 들릴만한 주요 스팟들을 제가 추천해드리니까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들려보시고 한라산 중산간의 뷰를 여유있게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도깨비 도로는 신비의 도로라고도 알려진 오래된 관광지죠. 내리막이 오르막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라동 메밀밭은 9월 중순쯤 메밀꽃이 팝콘처럼 만개해서 한라산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 좋은 곳입니다. 1100고지 휴게소는 꼭 들려서 습지 탐방로를 걸으며 한라산을 느껴보세요. 1100도로의 종점인 중문에서는 주상절리나 천재현 폭포를 구경하고 일정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중산간 두 번째 코스, 516도로입니다. 1100도로와는 반대로 지도상 한라산의 오른쪽 중산간을 통과하는 도로예요. 1100도로와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쭉 가면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50분가량 걸리지만 역시 중간에 들리면 좋은 코스들을 추천해드립니다. 전부 다 들리시기엔 너무 빠듯하니까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느긋하게 일정을 즐기시는 게 좋겠죠? 교레리는 점심 코스로 나온 곳인데 꼭 가보시길 바래요. 제주도에서도 닭백숙으로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중산간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교레리의 명물인 녹두백숙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네코는 물색이 아름답고 물이 엄청 차갑기로 유명한 계곡이에요. 서귀포에 가셔서는 천지연 폭포, 정방 폭포 혹은 서귀포 중심부를 구경하셔도 좋고 아니면 남원읍에 있는 한적한 녹채 숙소에서 쉬는 것도 좋겠죠? 중산간 세 번째 코스, 남조로입니다. 남조로는 앞선 두 개 도로처럼 한라산을 직접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오르막, 내리막이나 곡선 구간은 적지만 중간중간 굉장히 좁은 길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양옆으로 오름뷰를 만끽하면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이동할 수 있는 코스죠. 남조로 초입 코스인 조천읍의 주요 관광지들을 추천해드리니까 취향에 따라 가보시면 좋겠네요. 점심으로는 꼭 교레리 녹두백숙을 드셔보시고요. 사려니숲, 가을 억새가 아름다운 산군부리, 말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레츠런팜에서 제주의 초록초록함을 즐기면서 이동하다 보면 어느새 남조로의 끝인 표선에 도착하게 됩니다. 남원 큰엉에서 뻥 뚫린 해안 절벽도 감상하시고 숨어있는 한반도 지도도 한번 찾아보세요. 중산간 네 번째 코스, 제1산록도로입니다. 중산간을 통해 제주시에서 애월읍으로 가는 도로인데 한라산 산록을 가로지른다 해서 산록도로 혹은 한라관광도로라 부르기도 합니다. 대부분 직선 코스로 되어 있어서 아득히 보이는 중산간의 들판이 색다른 느낌을 주죠.
제주시에서 애월방면으로 이동할 때 한적한 중산간지대의 목장뷰를 보고 싶다면 산록도로를 이용해보세요. 제주경마공원, 새별오름, 이시돌 목장 등 서부 내륙권 관광지를 가기에도 편합니다. 중산간 다섯 번째 코스 비자림로입니다. 구좌읍 평대리에서부터 오름군락지인 송당리를 거쳐 516도로로 통하는 도로예요. 근래 도로 확장을 이유로 비자림로의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울창한 삼나무들을 베어내버렸는데 공사가 중단되기도 할 만큼 도민들의 반발이 컸었죠. 그도 그럴 게 이 도로는 2002년 전국 아름다운 도로 평가에서 대상을 받을 만큼 제주도민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이에요. GOD의 노래 길 뮤직비디오에서도 나온 곳이기도 하고요. 비자림로는 드넓은 제주의 들판, 오름, 옥장과 억새, 돌담과의 어우러짐을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도로예요. 도로 옆 나무들이 좀 없어지긴 했지만 제주도 가시는 분들은 꼭 비자림로를 한번 가보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제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자림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구좌에서 오전에 카페타임을 갖고 비자림로를 따라 교래리로 가서 녹두백숙을 드신 다음 오후에 사려니 숲 같은 중산간의 초록내음을 즐기다가 516도로를 타고 서귀포나 제주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남조로와 겹치는 지점에 있는 관광지들을 가시는 것도 좋고요. 자, 여기까지 떠먹여주는 제주도 여행 일정 중산간 중심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제주 여행하세요. 안녕.